성경과 과학 71번째 강의입니다. 홍해를 건너온 증거들을 오늘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곳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어떻게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였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간 곳에 대하여 그 증거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은 언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지도를 보다시피 수단이라는 나라 위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홍해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가 쭉 가다가 아카바만과 스웨즈 운하로 나누어지는 홍해가 두 길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지는데 스웨즈 운하를 통해서 지중해로 연결되고 아카바만 쪽으로서는 다른 해양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나이 반도가 애굽 땅이라고 하는 이집트 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략 9가지 질문들을 압축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 첫째는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데 스웨즈 운하가 있는 쪽인가? 아니면 아카바만 쪽인가? 이 첫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둘째 질문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인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인가?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바다가 갈라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갈라졌는가? 십계라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갈라졌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 홍해를 건너간 그곳의 해저 지형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그 증거가 있는가? 다섯 번째 질문. 출애굽 한자가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만한 인구가 밀집한 곳이 있는가? 여섯 번째 질문.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뒤따라온 애굽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었다고 하는데 그 흔적이 있는가? 일곱 번째 질문. 산이 불타는 일이 있었다는데 불에 타서 걸린 산이 있는가? 여덟 번째 질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주하였다고 하는데 그 흔적이 있는가? 아홉 번째, 출애굽한 연대는 언제였던가? 이렇게 아홉 가지 정도 질문을 종합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열거해봅니다. 그 문제점을 풀어보면서 그 증거들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데 스웨즈 운하가 있는 쪽인가? 아니면 아카바만 있는 쪽인가? 상당히 우리는 여기서 큰 질문을 던져봅니다. 홍해는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프리카의
동북 쪽에서 아라비아 사이에 있는 레드시어 홍해입니다. 이 홍해는 시나이 반도를 사이에 놓고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왼쪽으로 이어진 것은 세즈 운하가 있는 홍해, 즉 세즈만입니다. 이곳은 세즈 운하를 통하여서 지중해를 연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나이 반도 오른쪽으로 뻗어 있는 레드시어 홍해는 아카바만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애굽의 시나이 반도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다는 당시에는 세즈 운하가 없던 때였습니다. 세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운하입니다. 1869년 11월 17일에 개통되었고 세즈 운하의 길이는 192km입니다. 가운데에 그레이트 비트 홀을 통과하여 세즈만과 지중해를 잇는 것입니다. 세즈 운하에는 관문이 없습니다. 바닷물이 양쪽 바다에서 그레이트 비트 호수로 자유로이 흘러들어온다고 합니다. 출입을 위하여 당시에는 굳이 홍해를 건너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에 요셉이 도단에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 온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은 애굽과 가나안을 잇는 무역 통로였습니다. 헤브론에 거주하던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을 찾아 도단으로 갔습니다. 형들은 동생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넘기는 일이 있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국무총리가 되어 아버지와 형들을 모두 애굽으로 이민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장사 지내기 위하여 헤브론으로 갔다가 돌아온 길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바다를 건너면서 다닐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즈 운하가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즈 운하는 주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갔을까?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 영토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물음표가 붙어 있음을 화살 표시 따라서 보시면은 물음표가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 영토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로 갔다라고 한다면은 홍해를 세즈 운하가 있는 이쪽으로 먼저 홍해를 건너가서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서 머무르다가 올라갔다 이 말이거든요. 예, 좀 많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카바만 쪽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홍해를 건널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출급한 이들은 바로 이 아카바만 쪽으로 와서 건너갔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쪽으로 가게 하셨을까 하면서 의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아카바만 쪽에는 다른 해양으로 연결되지 않는 곳입니다. 세즈 운하가 있는 곳에는 지중해를 연결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많은 화물선이 통과하는 바쁜 곳입니다. 출급 당시에는 세즈 운하가 없던 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미리 아셨습니다.
만일 이곳을 통과하였다면 해제 지형도 그렇지만 수장된 애국 군대의 흔적들이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즈 운하가 있는 이쪽은 아카바만 쪽의 모습과 같이 건너기 좋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증거들을 남겨주시려고 의도적으로 만드신 작품이라 말입니다. 질문 두 번째,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고 하는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인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인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중요한 고백부터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나는 감명 깊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갔고 그 뒤를 따르던 애굽 군대는 모두 홍해에 수장되어 죽었다는 사건 이야기였습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가는 백성을 사로잡으려고 뒤따라가던 자가 수장되어 죽었다는 사건을 통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의 거점을 두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았다는 말씀에 큰 의문을 가지고 목사님께 질문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의문이 생겼습니다. 강력한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곳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급한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맴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망명 생활을 미디안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애굽 영토 내에 있던 모세는 그대로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에서 양떼를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이곳으로 와서 목양하였다면 홍해를 건너는데 그렇게 쉬운 여정인가 말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간단하였습니다. 성경대로 믿어! 그건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모든 것을 믿지 못한단 말인가? 그건 예,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니 그러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의 많은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시나이 반도는 애굽 영토입니다. 그곳에 시나이 반도는 애굽 영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목사가 되어 그렇게 말을 하였던 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사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고 새롭게 출애굽 경로를 공부하면서 증거들을 확보하여 말하게 된 지는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지금도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는 분들과 많은 논쟁을 하면서 이 사실을 다시 논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망명 갔습니다.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목양을 하였습니다. 양떼를 이끌고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으로 왔다 갈 수 있는 거리와 여건이 주어지는가 말입니다. 시나이 반도와 미디안 사이에는 아카바만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미디안에서 결코 양떼를 이끌고 홍해를 건너와서 목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이곳에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입한 뒤에 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